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2016 WK리그입니다. 18라운드 경기입니다.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진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은 이성훈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장마 기간에 뵈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장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장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 비가 누그러드는가 싶더니 현재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에 또 비가 오는 만큼 선수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수중전이니만큼 평소 플레이와는 조금 다르게 선수들이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양 팀에 굉장히 경험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감독님들을 만나봤을 때 감독님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경기장 상태에 따라서 뭐 전략 전술을 바꾼다거나 이런 특이점은 없었고요. 네. 단지 이 W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독님들의 눈빛에서 결의에 찬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전에 빗줄기가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현재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진 모습입니다. 네.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까 좀 궁금합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5라운드 경기였죠. 우리 이천대교는 경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경기가 없는 동안 인천현대제철은 서울시청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박희영과 이민아의 연속골로 조금 앞서 나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나 했는데 네. 결국에는 서울시청에게 노소미, 이근민 두 듀오에게 연속골을 헌납하면서 다소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WK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현대제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32점, 9승 5무 1패, 정말 좋은 성적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이 현재 선두에 32점으로 랭크가 되어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무가 조금 많다는 네, 무농사가 오늘의 아주 작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홈팀이죠. 이천대교입니다. 14경기입니다. 하지만 승점은 1위 인천현대제철과 똑같습니다. 32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0승 2무 2패. 굉장히 좋은 성적. 역시 좋은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도 2패 중에 1패를 인천현대제철이었죠. 네. 인천현대제철에게 4대1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3위는 구미스포츠 토토, 4위는 서울시청, 5위는 화천 K스포, 6위는 수원 FMC, 7위는 보은상무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비교해보면 4경기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1승 1무 2패, 인천현대가 조금 우세하지만 이번 시즌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박빙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올 시즌도 각각 원정에서 1승씩을 나눠 가지면서 1승 1패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5년 때 경기를 살펴보면 3월 23일 날 0대0 경기, 4월 30일은 인천현대제철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7월 9일에 펼쳐졌던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는 3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 9월 7일은 인천현대제철이 1대0으로 이천대교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은 항상 이렇게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경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하는 듯이 팽팽한 승부가 연출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16년 시즌에는 어떤 성적이 나왔죠? 네. 먼저 이천대교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네. 감성 오프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대교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챔피언 됩시다. 작년에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저희 그만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아니, 괜찮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천대교 그만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천대교의 경기력을 보면 이번 시즌 챔피언에 올릴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작년도 정말 아쉽게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은 현준영 캐스터가 네가 가라 플레이오프 패배란 없다. 올해 무농사가 짝황이네요. 네. 누구 성대모사를 하시는 그냥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인천현대제철이 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5무를 기록하면서 네. 현재 지금 이천대교에게 선두권 추격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천대교가 이 경기를 잡아서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이천대교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1위로 올라서는 거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천대교 단순히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 선두권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플레이오프, 더 나아가서 챔피언 결정전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6라운드 경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면 인천현대제철과 이천대교 어떤 경기를 펼쳤었죠? 인천현대제철은 화천K스포 원정을 갔었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천대교에게 추격을 허용했거든요. 네. 반면 이천대교는 보은상무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문미라, 박은선의 연속 득점으로 선두권을 추격했었죠. 그렇습니다. 17라운드 경기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 각각 구미스포츠 토토와 수원 FMC를 만나서 네. 2대1 승리를 거두었었는데요. 이천대교는 수원 원정 경기를 떠나서 다소 어려운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문미라 선수와 김상은 선수가 연속해서 골을 넣으면서 조금 쉬운 경기 초반에는 가져왔었는데요. 경기 막판에 수원은 FMC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다소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습니다. 또 이천대교의 문미라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 문미라 선수 현재 또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미얀마 네. 평가전을 또 갔다 왔었거든요. 네. 새롭게 된 쇄신된 분위기와 함께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미라 선수가 지난 경기 17라운드 경기 때 정말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미나 선수 아주 침착하게 현재 리그에서 4골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박은선 썬데이와 이어서 팀 내에서 3위에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선 선수 얘기를 해주셔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지난 17라운드 경기 때 페널티킥을 좀 놓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전에 박남열 감독님에게 여쭤봤을 땐 PK 또 박은선 선수 선택할 것이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박남열 감독님께서 당연히 박은선이다. 아, 그렇죠. 네, 박은선 선수에게 또 지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박남열 감독님이 이제 또 선수단을 믿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에 화답하듯이 이천대교 굉장히 경기력 좋거든요. 네. 오늘도 그 감독님의 기대 부응하는 좋은 경기력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 것처럼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현재 서포터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경기장을 찾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하지만 그 각오만큼은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빛이 굉장히 비장하죠? 네. 지금 주심들 현재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그 폴키즈 어린이들이 안 보이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 언니들에게 맡겨주고 네. 집에서 편히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에도 비춰지듯이 지금 빗줄기가 상당히 굵은데 오늘 선수들 이 빗줄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멋진 경기력 또 오늘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몇몇 그 관객분들과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네. 멀리 서울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심은 박지영 주심 그리고 1부심의 박미숙 부심, 2부심은 차민지 부심, 대기심에는 정지영 대기심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심판진들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재밌는 경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지치지 않고 경기 중계를 해야겠죠. 저희가 아주 에너지를 한껏 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심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럴 때 선수들이 오늘 1, 2위 경기인 만큼 많은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천대교의 선수들입니다. 전민경, 서현숙, 이은민, 심서현, 지선미, 권은솜, 문미라, 박은선, 김상은, 박지영, 썬데이 선수로 이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천대교는 4-4-2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수비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정영아 선수 대신 정영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부상에서 돌아온 심서현 선수가 그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주느냐가 이천대교의 오늘 승리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전에 박남열 감독님은 심서현 선수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정미, 김도현, 이슬기, 김단빈, 임선주, 김나래, 이세은, 이민아, 따이스, 박희영, 장슬기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현대제철 역시 오늘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네. 다만 공격진에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비아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이스 선수가 얼마나만큼 비아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느냐, 이것이 또 오늘 인천현대제철의 승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따이스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천대교는 어떤 선수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천대교는 아무래도 박은선 선수와 썬데이 선수, 네. WK리그 최장신 선수들을 보유한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공중볼 경합 이후 세컨볼을 어떻게 골로 연결시키느냐가 오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박남열 감독님이십니다. 그 뒤에는 또 신의 손 샤리체프 코치님이 계시죠. 네. 굉장히 현준영 캐스터가 팬 아닙니까? 아, 제가 K리그를 정말 즐겨봤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감독님과 코치님들 선수 시절의 경기를 제가 보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까 감독님과 그 미팅을 할 때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네. 굉장히 사심 섞인 자, 인천현대제철 최인철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또 비장한 각오를 갖고 경기에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봐도 카리스마가 정말 네.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 경기장에 모두 들어섰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킥오프가 될 텐데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되네요. 초반에 밀어붙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초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번 시즌에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골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석점차 경기가 두 경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많은 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지영 주심과 박지영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 네, 이천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조금 그라운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네. 빨리 이 그라운드에 적응해서 자기만의 그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던지 공격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자,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오늘 인천현대제철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현대제철 네. 굉장히 국가대표들로 현재 수비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두 팀의 그 선수들을 모두 뽑는다면 국가대표를 정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 선수들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현숙의 던지기 공격. 자, 가운데로 드리블해 들어갑니다. 박지영이죠? 네,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자, 열렸죠?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서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른쪽 자, 왼쪽 봤는데요.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직접 돌파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줄곳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제철 굉장히 오늘은 수비 미드필더진을 굉장히 많이 구성해놨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뚫어내는데 이천대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썬데이 선수의 헤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득점까지는 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좌우 측면에서 썬데이 선수를 겨냥한 크로스가 이천대교에는 중요한 공격 루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런 썬데이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겠죠. 이번 시즌 많은 골들이 썬데이 선수에게 겨냥된 크로스 이후에 국민아 선수나 권은섭, 김상훈 선수에게 세컨볼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네. 골로 많이 연결시켰었거든요. 지난번 경기였죠. 17라운드 경기 때도 첫 번째 골, 문미라 선수의 골이 그런 식의 득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올려준 공을 썬데이가 흘려주고 그것을 네. 문미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아주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었죠. 그렇습니다. 이은미의 던지 공격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주고받으면서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박은선 선수가 왼팔에 지금 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스포츠 터토와의 경기였죠. 골키퍼 강가혜 선수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조금은 팔 상태가 제 컨디션이 아닌데 많이 회복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서 줍니다. 썬데이. 썬데이죠? 자, 썬데이 선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썬데이 선수 그냥 봐도 굉장히 커요. 네. 저희가 경기 전에 김상훈이죠? 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대희 선수를 멀리서도 봤을 때 아,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대희 선수 신장이 182cm거든요. 네. 현준영 캐스터 키가 어떻게 되시죠? 자, 왼쪽 공이 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이천대교 공격입니다. 네. 자, 이천대교도 계속해서 밀어붙여 봐야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인 장슬기 선수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 보이고 있거든요. 네. 6골로 현재 팀 내에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박지영이 가운데로 줬습니다만 문미라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 이미라가 공 잡습니다. 그 전에 먼저 태클로 걷어냅니다. 선수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태클이네요. 오늘 경기장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태클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부상이 좀 주의를 하면서 네. 선수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수비를 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이스가 드리블해 들어갈 때 이천대교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이스 선수는 절친이죠. 비아 선수가 오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과연 메워줄까요? 다시 한 번 더 다이스가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올라갔죠? 그대로 슈팅! 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인천현대제철과 이천대교 초반 상대팀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네. 각각 슈팅을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비가 오는 날씨라 그런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플레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 양팀 모두 한 번씩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민경 골키퍼가 지금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골키퍼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전민경 골키퍼와 김정미 골키퍼 두 베테랑 선수 실수하는 쪽이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선택합니다. 하지만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앞바퀴 들어갑니다. 이천대교 앞바퀴 파울입니다. 권은솜 선수가 아주 강력한 차징을 중원에서 펼쳐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세훈 선수와 김나래 선수가 인천현대제철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천대교는 지선미 선수와 권은솜 선수 두 선수가 또 이천대교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이 중앙의 허리라인의 싸움 이것도 한 굉장히 큰 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임선주가 프리킥 찹니다. 안쪽으로 헤딩 하지만 박은선이 걷어냅니다. 박은선 선수가 자 안쪽으로 살려냈습니다. 다시 뒤쪽 임선주. 자, 전반전 어느새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양팀 서로를 조금 경계하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중거리 슛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박은선 나이스죠? 제대로 잡지 못했고 나이스입니다. 나이스가 왼쪽. 하지만 이민아는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방금 이민아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걸 보고 뒤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세훈 선수가 장슬기 선수가 그 공간을 침투했었죠. 네.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천대교의 수비는 단단합니다. 이천대교도 이번 시즌 최소 실점을 보유한 팀이거든요. 13골로 네. 구미 스포츠 토토와 함께 최소 실점 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비가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을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슬기 선수가 던질 곳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김나래 오른쪽으로 선택합니다. 이슬기. 자, 반대편 이민아 쪽. 이민아 경합 좋죠? 뺏겼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썬데이를 봅니다. 썬데이 헤딩. 다시 한 번 더 잡아냅니다. 공 잡아내는 이천대교. 이천대교가 단순하게 썬데이만을 겨냥해서 이렇게 롱볼로 가는 것은 오늘 인천현대제철에게는 조금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준 높은 상대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빌드업을 통해서 앞쪽에서 끊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차근차근히 공을 돌리고 있는 이천대교. 왼쪽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도 썬데이 쪽 머리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썬데이까지 가지 못했고 김상훈이죠? 자, 김상은입니다. 김상은 가운데에 썬데이가 있는데요. 김상은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공 뺏겼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박정 선수가 하지만 박은선이 있습니다. 역시 박은선 선수 정말 수비 위치에서도 멋진 활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뿐만 아니라 골도 다섯 골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전철우 우리 박은선 선수 오늘도 골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문전쪽으로 올립니다. 헤딩! 썬데이! 하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썬데이 선수 오늘 전반전 초반이지만 계속해서 헤딩 영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썬데이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죠. 네. 썬데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주 역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현수 선수가 굉장히 잘 올려줬습니다. 썬데이가 뒤쪽에 있는 지금은 바로 슈팅으로 네. 연결을 했었네요. 인천현대제철의 수비수가 두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이게 굴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썬데이 선수 인천현대 자,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슛! 전민경 골키퍼. 전민경이 있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역시 전민경. 인천대교의 최소 실점의 가장 큰 원인 바로 전민경 선수 아니겠습니까? 역시 전민경 골키퍼가 지키는 골문은 좁아 보이네요.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네, 다른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기습적인 슈팅에 이어서 전민경 선수의 아주 멋진 슈퍼세이브.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찬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박희영 선수였죠? 네, 전민경 선수가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너킥 걷어냅니다. 나이스가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나이스 올라갑니다. 나이스. 하지만 헤딩 안쪽으로 박스 안에서 걷어내야겠죠. 걷어내지 못했고 안쪽으로 다시 한번 썬데이가 걷어냅니다. 자, 이런 문전 상황, 이런 문전에서의 상황은 바로 걷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아무래도 인천현대제철에 비해서 장시대 선수들 두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중볼 경합에서는 확실한 클리어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이스가 안쪽으로. 하지만 이천대교 수비가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헤딩. 서현숙 선수였죠? 네. 썬데이 몸싸움 이겨냅니다. 공을 잡아내는 이천대교입니다.
자, 박은선 줄곧을 찾고 있죠. 오른쪽 잘 선택했습니다. 박재영이죠. 지금은 발에 좀 밟힌 것 같은데 심판이 불어주진 않았습니다. 인천 현대 대철 선수들이 압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반대쪽 잘 열어줬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담비 선수. 김담비 하지만 이천대교 수비는 단단합니다. 이은미 선수가 오늘 왼쪽에서 김담비 선수와 많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전반전 10분이 다 가가고 있는데 양팀 미드필더 싸움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간의 약간 공격 스타일이 다른데요. 인천현대제철이 브라질 듀오죠. 따이스와 비아 선수가 주로 개인기와 측면 돌파를 통해서 페널티박스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린다면 네. 이제 이천대교는 박은선 선데이를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거든요. 네. 오늘 좌우 측면에서 그런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을 수비수들이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멋진 선방을 보였던 전민경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지금 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템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자, 김내라가 오른쪽으로 줬고 공은 이천대교가 잡아냅니다. 선수들이 이런 약간 그라운드 상태가 미끄럽기 때문에 조금 더 빌드업에 신경을 쓰면서 공격의 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선택합니다. 하지만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전환을 해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전환합니다. 오른쪽 계속되는 공격. 자, 이천대교 공격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좋죠. 전환수기 가운데로. 하지만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금 빗맞았는데요. 네. 지금은 지선미 선수가 서현숙 선수가 좀 파고 들어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선미 선수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러로서 이번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후반 막판까지 체력이 관건이 되겠네요. 자, 선데이가 공 잡아냈습니다. 발전 좋았죠?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선데이 선수가 저런 공중볼 경합 이후에 경합하는 것도 굉장히 능한 선수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 우리 선수들에게 스루패스를 넣는 것도 굉장히 많은 즐겨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자, 김정미 골키퍼가 골킥을 삽니다. 김정미. 자, 길게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공중볼 싸움에서는 박은선 선수가 있죠. 네. 자, 인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장슬기입니다. 장슬기 빠르죠? 가운데 쪽 연결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귀가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였습니다. 이민아 선수는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손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옵사이드 귀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심판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평소보다는 무거운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수들이 킥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입니다. 박은선 선수가 또 공격수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득점력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천대교 갖고 있던 공격 루트는 정영화 선수가 킥을 하고 박은선 선수에게 박은선 선수가 공중볼 경합 이후에 세컨볼을 노리는 것이 원래는 루트였는데요. 네. 오늘은 정영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심서현 선수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천대교가 옵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발빠른 선수들이 인천현대대철에 많거든요. 따이스 네. 선수라든지 장슬기 같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옵사이드 트랙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현숙이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공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품안에 들어갑니다. 양팀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슈팅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 네. 어떤 찬스에서도 계속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박은선의 패스가 왼쪽으로 좋게 연결됐습니다. 좋았죠? 자, 하지만 줄곧을 찾고 있는 이천대교 어느 선수죠? 네. 인천현대제철도 역시 수비가 단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도 3백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다시 한번 직접 슈팅! 골대를 맞고 옆으로 빗나갑니다. 선데이 선수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두 명이 몰렸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인천대교 잘 노렸네요. 지금은 김정민 골키퍼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각도로 슈팅이 날아갔었는데 아쉽게 골대를 맞고 비껴나왔네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비가 선데이 선수에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미라 선수에게 기회가 왔고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요새 골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조미라 선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인천현대제철 오늘 분명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경기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 조미라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가대표에도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대교로서는 조미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슬기의 던지기 공격. 장슬기 선수도 이번 국가대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네. 자, 박은선이 앞쪽으로 길게 연결됩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인천 이세훈이죠? 네. 이세훈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잘 찾아냈습니다. 이세훈 선수가 가운데에서 미드필더에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장슬기 선수가 앞으로 들어갈 때 서현숙이 잘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장슬기의 던지기 공격. 장슬기 선수 굉장히 앳된 얼굴이지만 실력만큼은 네. 정말 국가대표로서 월등하거든요. 나이스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민아죠? 이민아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수 박은선 쉽사리 뚫지 못합니다. 박은선이 지키고 있는 인천대교의 수비진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박은선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팔에 좀 기부스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하면서 박은선 선수가 약간은 팔에 이상이 있음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박남열 감독의 말로는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잡은 인천대교입니다. 썬데이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문미라죠? 문미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썬데이에게 줬을 때 썬데이와 잠깐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하지만 빠르게 압박해 수비 들어가는 인천대교 반칙입니다. 쪽에서 장슬기 선수가 고통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박지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박지영 선수도 인천대교의 주장으로서 이번 시즌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만큼 오늘 인천대교 수비가 압박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천대교 이번 시즌 최소 실점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계속해서 압박 플레이와 공중부 경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최소 실점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현대제철은 이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썬데이 선수죠?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직접 몸싸움 굉장히 좋아요. 몸싸움 좋고 직접 슛! 하지만 높았습니다. 썬데이 선수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중거리 슛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인천대교의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썬데이 선수가 몸싸움에서 이겨냈고 슈팅까지 한번 노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인천현대제철이 썬데이에게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빈 공간을 썬데이 선수가 중앙에서 슈팅으로 연결했었죠. 썬데이 선수에게 이렇게 수비가 몰린다면 양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썬데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네. 썬데이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민아 선수나 김상은 선수 같은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천대교의 주 득점 루트죠. 네. 자, 앞쪽으로. 하지만 먼저 인천이 걷어냅니다. 헤딩 경합. 수비 맞고 다시 한 번 더 인천. 좋죠? 자, 몸싸움이 오늘 상당합니다. 썬데이 경합해야죠. 썬데이 선수가 달려오니까 뒤쪽으로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현 선수인데요. 자, 김도현이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공은 인천대교 볼입니다. 박재영이죠. 자, 왼쪽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좀 아쉽게 나가네요.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전 안 나간 줄 알았는데 나갔네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경기에 집중하면서 해설을 그 경기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헤딩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민아입니다. 이민아가 오늘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아 잘 봤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장슬기 선수의 스피드를 한번 장슬기가 가운데 쪽 다이스를 봅니다. 전승 선수 잘 앞쪽으로 연결됐고 이민아 쪽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민아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업사이드 판정이네요. 인천대교는 계속해서 업사이드 트랙을 잘 활용하면서 인천현대제철의 네. 발빠른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인천대교의 최소 실점이 우연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수는 0대0. 아직까지 골이 득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수들 이럴 때 득점 하나가 이뤄진다면 이렇게 비 오는 날씨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수중교는 보는 사람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군대 있을 때도 제가 수중교를 굉장히 즐겨했었는데요. 네. 자 헤딩 경합 상황에서 이렇게 선데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공중볼 경합 싸움은 이천대교가 거의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은선과 이민아의 싸움 하지만 역시 박은선의 수비를 뚫기는 어렵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은 그 공중볼 싸움을 내준다 하더라도 세컨볼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천대교도 그런 대목에서 주의해서 공격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지영 공 차내지 못했습니다. 임선주가 먼저 공을 살려냈습니다. 임선주 선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바이시클 킥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웨인 루니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 선수의 그런 바이시클 킥 같은 그런 골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경기 봤었는데요. 네. 정말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후반기 베스트 골 저희가 전반기 베스트 골도 또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 FMC의 지난번 그때 선물과 기프티콘을 증정했었죠. 네. 이제 후반기 때 베스트 골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표 눌러봅니다. 네. 자 파울이 이루어지면서 김서현 선수 네.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선택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정영화 선수가 없는 이천대교의 수비진이 다소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심서현 선수가 그 정영화 선수의 빈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임선주. 하지만 패스가 짧았습니다. 좋았죠? 다시 앞에 썬데이 쪽을 봤습니다만 썬데이가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임선주가 걷어냅니다. 인천현대대철의 수비진도 굉장히 수준 높은 수비진들이기 때문에 네. 이천대교도 롱패스나 그런 단순한 패스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선수를 겨냥해서 정확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되겠죠. 썬데이 쪽을 노립니다. 발로 연결했습니다만 지금도 보시면 썬데이 주변에 3명 정도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붙어있거든요. 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김상훈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나간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한 번 더 선언됐습니다. 벌써 옵사이드가 전반전에만 4개, 5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인천현대제철이 이천대교의 수비진에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선택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공격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조금 풀어나가는 법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한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나 자 공 뒤쪽으로 올렸습니다만 걷어냅니다. 이민아 파울입니다. 지금은 이민아 선수가 돌아설 때 권은섭 선수가 잡아챘다는 심판의 판정이네요. 인천 현대제철의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민아 선수도 굉장히 패싱 능력이 탁월하고 테크닉이 출중하기 때문에 네. 장슬기 이세훈 선수와 함께 인천 현대제철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쪽 연결합니다. 하지만 패스가 짧았습니다. 권은섭 좋아요. 자 이럴 때 역습해 밀어붙여 봐야겠죠. 선데이가 다시 한번 오른쪽 선택합니다. 하지만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문미라 선수 이번에 임선주 선수와 1대1 대결을 어떻게 자 직접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공은 이천대교가 살려냅니다. 장슬기 선수가 커버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자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걷어내는 인천.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천대교가 골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썬데이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몰릴 때 문민아나 권상은 선수가 그 공을 바로 골로 연결시켰었죠? 네. 계속해서 이천대교는 세트플레이를 이용한 이제 헤딩 경합을 이용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썬데이 선수나 박은선 선수를 통한 포스트플레이가 굉장히 이천대교의 큰 득점 루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인천현대대철이 주의해서 수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오른쪽에서 던지 공격 인천 진영입니다. 이번에도 또 선데이 머리를 노리겠죠. 권은섭이죠.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인천현대 자 앞쪽으로 줍니다만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가면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미 골키퍼는 선수들에게 조금 침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권은섭 선수가 오늘 활동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인천의 골킥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이민아와 박은선의 싸움. 박은선이 이겨냅니다. 오른쪽 선택. 공이 길었습니다. 권은섭 선수 팀 내에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도움 6개로 현재 전체 도움 순위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반면 인천현대제철은 박희영 선수가 도움 7개로 지금 현재 도움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도움 대결도 오늘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뒤쪽으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이천대규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가운데 쪽으로 헤딩해 줍니다. 자, 파울선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왼쪽 잘 봤습니다. 자, 이런 전환 굉장히 좋죠. 네, 이런 전환 상당히 좋습니다. 이천대교가 템포를 많이 죽이면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공 뺏겼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연결. 한 번. 다이스에게 스피드 싸움입니다. 다이스 몸싸움 이겨냅니다. 다이스가 다이스 박은선 막아내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이스 선수 굉장히 빨라요. 자, 다이스 선수의 이런 스피드 이천대교 조심해야 됩니다. 이천대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브라질 듀오 다이스와 비아 선수가 오늘 다행히 결장했기 때문에 네. 다이스 선수에게 많이 치중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 벗겨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수비에 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박은선 선수가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지영이도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이천대규가 밀어붙여 봅니다. 왼쪽 이은미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가운데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입니다.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왼쪽? 왼쪽에서 앞쪽 선데이 뒤로 다시 한번 봅니다. 안쪽으로 하지만 수비수가 걸어냅니다. 방금도 선데이에게 많은 수비들이 몰렸거든요. 순간적으로 네. 문미라 선수에게 공간이 활용됐었는데 약간은 볼터치가 짧으면서 기회가 무산되네요. 다시 한번 다시 안쪽으로. 인천 현대제철의 수비도 오늘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세훈 선수가 앞쪽으로 해봤지만 네. 지선미 선수에게 커트 당했네요. 지선미 다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공격해 들어가는 이천대교입니다. 잘 봤죠? 가운데입니다. 하지만 줄 곳이 없습니다. 뒤쪽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서현수 올라가야죠. 올라갑니다. 서현수.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선데이 선수에게 3명의 선수가 붙어있거든요. 네. 정말 인천현대제철이 작정을 하고 나왔네요. 오늘. 그만큼 선데이 선수가 무섭다는 거겠죠. 그렇죠. 선데이 선수가 다시 한번 자 선데이 공 뺏어냈고 오른쪽 문미라입니다. 문미라 다시 한번 문미라 한 명 제껴냈고 제껴냈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문미라! 문미라! 역시 문미라입니다. 문미라죠? 문미라의 세 경기 연속골이 터집니다. 역시 문미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수비수를 제껴내면서 그대로 왼발슛. 이천대교 벤치에서도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김정민 선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골이었네요. 전민경 골키퍼는 당연한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저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네. 자, 이천대교의 골이 터졌습니다. 역시 문미라 선수의 골 감각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미라 선수가 세 경기 연속 골이거든요. 네. 다섯 골로 이천대교의 최고 득점 선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이천대교가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점점 재밌어지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문미라 선수가 임선주를 무너뜨리고 그대로 왼발로 저 각도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어쩔 수 없었죠. 뭐 지금 문미라의 슛이 오른쪽 사각지대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저것은 다시 한번 슈팅을 날려도 김정민 선수가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문미라의 세 번째 세 경기 연속골이 터지면서 1대0 이천대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문미라 선수가 오늘 폼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매섭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이천대규가 분위기를 탔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천대규가 공격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득점까지 결국에 성공시켰습니다. 문미라 선수가 역시 발끝이 살아있다는 게 오늘 저 골로서 증명이 됐네요. 네. 인천현대제철은 비록 7점은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천에게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보면 한 팀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1차전에서는 4대1로 인천현대철이 승리를 했고요. 2차전에서는 이천대교가 3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다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서 물고 갑니다. 권은소. 급할 게 없는 이천대교 공을 드리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이천대교가 보기 인천현대 자, 다시 한 번! 높았습니다. 하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천대교네요. 김상은 선수의 슈팅 이번에도 썬데이의 포스트업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썬데이 선수가 저렇게 포스트업 이후에 세컨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김상은 선수와 문미라 선수가 그런 것들을 팀플레이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이천대교. 하지만 인천현대제철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조금 뜨면서 네. 공이 벗어나고 말았네요. 자 오른쪽에서 가운데 쪽. 하지만 이천대교가 압박 수비가 오늘 상당합니다. 이천대교도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이천대교의 인천현대제철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천대교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천대교 공격입니다. 박지영 선수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 보여주면서 네. 인천현대제철을 잘 압박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은선. 지금까지 박은선과 심서연의 콤비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또 공격해 들어가죠. 가운데입니다. 예상이 잘 맞아떨어지죠. 다시 한번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문미라를 선택합니다. 문미라가 뒤쪽 서현숙에게 다시 한번 더 서현숙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이천대교가 홈에서 굉장히 패싱 게임이 잘 되고 있거든요. 반대편 전환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짧았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니까 바로 끊겼네요. 네. 칭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칭찬을 조금 인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슬기. 다시 한번 장슬기 한 명 제껴냈고 뒤쪽으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공 잡아냈습니다만 박은선이 있습니다. 박희영 선수도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미라 주고받으면서 좀 짧았습니다. 김나래 선수였죠? 나이스. 자, 줄곧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천대교 굉장히 압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썬데이 선수 발재간 한번 보여줘야죠.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공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선수가 발재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지금 막는 데서 지금 왔어요. 권은섭 선수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한 번의 득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간의 올 시즌 두 번의 대결 다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지선미 가운데로 연결해줍니다.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이 빠른 시간 내에 한 골 따라잡지 못하면 이천대교 오늘 대승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숙 가운데 박은선을 선택합니다. 박은선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줍니다. 문미라 짧게 짧게 끊어가는 패스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가운데 줄 것 같습니다만 공을 뺏겼습니다.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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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굉장히 잘 돌아나왔어요. 다이스 왼쪽입니다. 줄곧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앞쪽으로 투 뒤에서 태클이 좀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나래 선수였는데요. 네 경고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경고가 나오진 않았네요. 구두로 일단 경고를 줬습니다. 김나래 선수도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거든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본 자기 진영과 상대편 진영을 계속해서 왔다 가는 왕성한 활동량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반전 32분인데 근육 경련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 상태가 평소보다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음솜 선수가 이제 근육 경련이 와서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 귀여운 여중생들이 있죠. 네. 충북 충주 예성 여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네 이제 멀리서 네, 경기를 직접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유독 저희 관중들 저희가 미팅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이 이천대교 인천현대제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여자 축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박은선에게 줍니다. 자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이천대교가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경기장을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나이스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공을 뺏어냅니다. 반면 2000년대철 선수들은 아직까지 그라운드에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자, 문미라 선수가 정말 좋았죠? 아쉽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입니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슈팅. 권은섬 선수였는데요. 네. 김정민 골키퍼 품 안에 안겼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오늘 굉장히 바쁘네요. 네. 자, 오른쪽에서 멀리서 킥을 합니다. 저런 공중볼은 인천현대제철에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수비수에는 또 박은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데이 선수 발전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자, 선데이 선수가 패스에 좋고 권은섬 선수가 다시 한번 과감하게,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장갑에서 골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권은섬 네. 선수가 그런 것까지 계산한 아주 과감한 슈팅이었네요. 게다가 또 권은섬 선수 이 슈팅 장면 이전에 또 근육 경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아주 정신력으로 오늘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권은섬 선수인데요. 오늘 이천 대규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1위로 올라서는 거 상당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승점을 앞서 나간다면 이번 분명히 챔피언 결정전까지 선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네. 이천대교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이천대교의 옵사이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현대제철은 짧게 끊어가면서 개인 선수들의 역량, 드리블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팀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라운드 상태가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길게 패스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자, 나이스가 가슴으로 잡아낼 때 옵사이드였습니다. 벌써 초반에 옵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천현대제철이 오늘 그만큼 이천대교의 수비를 뚫어내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이천대교가 굉장히 영리하게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사람의 대결, 이 두 선수의 대결도 오늘 상당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건 박은선 선수가 따이스보다 느리거든요. 그렇죠. 발이 느리지만 그런 것들을 공간 활용, 옵사이드 트랙을 통해서 따이스를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쪽으로 헤딩. 하지만 걷어냅니다. 김다리 선수죠. 권은섬이 공 걷어낼 때 인천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막 공 뺏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민아입니다. 이민아가 앞쪽으로 지금 바로 잘 연결됐거든요.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하지만 이천대교 수비가 역시 심서현 선수. 오늘 심서현 선수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은 나이스에게 완벽한 찬스가 주어진 뒤에 아니었습니까? 심서현 선수도 전 국가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클래스를 보여주는 수비였습니다. 어느새 커버 플레이로 수비 제대로 해줬습니다. 심서현 선수가 세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지난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번에도 썬데이 머리를 누립니다. 지금 썬데이 병합 과정 이 자리가 조금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조심해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네, 권은섬 다시 한번. 권은섬이 문미라 쪽을 봅니다.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권은섬 가운데 연결. 자, 공 뺏겼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뒤쪽 임선주.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원활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천현대제철은 빌드업 과정에서 이세현 선수가 앞쪽으로 뿌려주는 그런 양질의 패스들이 이전 경기에 승리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날씨와 이천대교 선수들의 강한 압박 덕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천대교는 공간 패스웍도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선수들끼리 호흡이 잘 맞으면서 패싱 게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천대교가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지금 인천현대제철 선수들 전원이 지금 내려앉은 상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자, 몸싸움으로 이겨내는 선대죠. 하지만 뺏겼습니다. 파울 선언되는 이천대교. 볼은 인천볼입니다. 전반전이 37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대교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인천현대제철 네. 선수들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뭔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압박 수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상당히 앞쪽에서 압박 수비를 해줬습니다. 박지영 선수 올 시즌 굉장히 보이지 않게 활동량이 많으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공간을 활용해주고 있거든요. 네. 장슬기의 던지 공격. 숨은 공신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선수기 앞쪽으로 길게 헤딩. 선대를 겨냥했죠.
다시 한번 더 파울입니다. 임선주 선수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네. 선데이 선수 지금은 주심이 선데이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좀 주의를 주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영어로 말을 했을까요? 영어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영어로 말을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오늘 좀 말문이 막히는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른쪽 길게 줬습니다만 이민아가 따라가지 못했고 수비수가 먼저 심서연이 잘 막아냈네요. 네.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선수들이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거든요. 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후반전에 어떻게 체력적인 변수가 나타날지. 이민아 선수도 오늘 인천현대제철에서는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천대교의 효율적인 수비 덕분에 네. 이렇다 할 활동력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계속해서 비아 선수의 부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앞쪽으로 길게 연결됩니다. 비아 선수가 현재 6골로 인천현대제철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골뿐만 아니라 도움도 5개를 기록하면서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을 이끌었었는데요. 비아 선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천대교가 조금 아쉬운 선수는 바로 라라 선수입니다. 라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수원 좀 반칙인가요? 계속. 자, 10반은 계속해서 경기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라라 선수 말씀 계속 해드리면 현재 이번 시즌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시즌 WK리그 득점왕에 오르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라 선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천대교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선데이 선수나 박은선 선수 공격 옵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라라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이천대교 올 시즌 굉장히 인천현대제철의 3관왕을 3연속 우승을 막을 수 있어 보이네요. 지난 시즌에 라라 선수의 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FMC의 그런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라라 선수였죠. 네. 자, 짧은 패스 주고받습니다. 좋은 패스 연결 이어가고 잘 빠져나왔는데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앞쪽으로 줍니다. 이민아가 오른쪽으로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심서연 선수가 어느새 커버 플레이를 들어가면서 네. 공을 처리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민아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비 선수들은 많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과 상대 선수의 위치를 파악해서 어느 위치로 적절하게 수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서연 선수 아주 수비 지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헤딩 경화 던져가 되는 인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전반전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새 이 시간대, 이렇게 네. 이 시간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현재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지금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약간 루즈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 막판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지 말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숙 선수가 던지기 공격 이어갑니다.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은선 앞쪽으로 길게 선택합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됐고 임선주가 다시 한번 자, 공 잡아내기 전에 먼저 인천이 걷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권투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슈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슛! 지금 잔디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어요. 중거리 슈팅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계속해서 인천현대제철 수비진이 밑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처져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앞쪽에 남은 공간을 잘 활용한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비진들이 뒤쪽으로 처져 있으면 중거리 슈팅을 때려서 수비수들이 앞쪽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구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선미 선수 충분히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슈팅으로 이천대교의 슈팅을 하나 늘렸네요. 자, 이민아가 가슴 트래핑. 그렇지만 이천의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않아요. 네. 자, 왼쪽으로 넓게 넓게 경기장을 쓰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이민아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피지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2000년대제철의 오늘 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또 후반전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다시 이민아가 공 잡아냅니다. 오늘 이민아가 상당히 많이 움직여주긴 하는데 자주 비치지만 크게 계속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가 줄곧을 찾습니다. 반대편 다이스 쪽을 봅니다. 다이스
잘 올라갔죠? 나이스! 다시 한번. 하지만 수비가 둘이나 붙습니다. 심서현 선수가 역시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심서현 선수는 자기네 역할을 해주고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이뤄내는 인천입니다. 다이스도 굉장히 지금 답답할 거거든요. 네. 측면 쪽으로 가면 이은미 선수의 맨마킹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러자니 심서현 선수와 박은선 선수를 쫄자니 또 굉장히 어렵고 네. 다이스 선수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코너킥 상황, 코너킥 상황에서의 득점도 상당히 무서운 인천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이런 세트피스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믿을만 하거든요. 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이세은 선수죠. 이세은 오른쪽에서 짧게 주고 갑니다. 이민아가 주고받습니다. 자, 줄 곳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만 먼저 걷어내는 이천대교입니다. 박정 선수 클리어 좋았어요. 네. 멀리까지 나온 김도현. 김도현 앞쪽으로 길게 헤딩 걷어냅니다. 심서현이었죠? 이민아 뒤쪽으로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천현대제철이 앞쪽으로 붙여놓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지금은 수비끼리 부딪히면서 공이 연결됐습니다. 이민아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집중해줘야죠. 이민아. 자,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수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민아 먼지 패스 나왔어. 아, 센스 있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옆으로 빗나갑니다. 지금은 이세훈 선수가 어느새 오버래핑이 들어오면서 날카롭게 센터링 올려봤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장 칭찬해줘야 되는 선수는 바로 이민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민아 선수의 아주 감각적인 네. 백패스로 이세훈 선수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은 이제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전반에 굉장히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어떻게 체력을 회복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느냐가 이번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민경 골키퍼가 골킥을 찰 준비를 합니다. 추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공격해 들어갑니다. 인천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다이스가 공 잡아냈고 오른쪽을 돌파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다이스의 발재간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박은선이 먼저 건네냈고 다시 한 번 더 세컨풀은 인천이 잡아냅니다. 지금도 공격 전반전 끝났네요. 네, 자, 박지영 주심의 휩쓸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은 1대0, 이천대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이 계속해서 이천대교의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이천대교가 옵사이드 그런 트랙을 통해서 네.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을 막아냈네요. 그렇습니다. 이천대교 득점 상황 역시 문미라 선수 칭찬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문미라 선수의 오늘 왼발끝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살아있었거든요. 네. 전반전에 통쾌한 골로 1대0 이천대교가 앞서 나갑니다. 또한 손대희 선수가 굉장히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주면서 이천대교가 공격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게끔 도와줬죠. 그렇습니다. 공격적에서는 선데이 선수, 수비에서는 박은선 선수가 두 장신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인천현대제철에 아주 골문을 괴롭혔습니다. 양 팀의 재밌는 경기 후반전에 다시 어떤 경기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상황 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높게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높게 뜹니다.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박지영. 박지영이 주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기 호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 전술이 적중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데이 머리를 박지영이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이천이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이 머리를 맞고 나온 거 그리고 박지영의 간결한 마무리. 문미라 역전골!
자신의 시즌 첫 골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만들어냅니다. 김민아가 드디어 자신의 득점을 기록하고 그렇죠. 되네요. 네. 사실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안쪽에는 박은성과 썼는데 모두 들어가서 왼발로 높게 뛰어준 거 헤딩! 그 바로 예, 브리스가 나옵니다. 자, 그쪽에 저희가 이벤트 너무나 대단 빨라 한사람아 군사! 원사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신분요. 자, 오늘 제시어 받으러 가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을 살려야겠습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결국에 세트피스로 풀어냈고 그것은 박은선이 마무리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존중하는 박은선 카드예요. 박은선의 시즌 3호 골. 선택이가 없어서 박은선이 공중에서 골을 차지하고 이것을 김상훈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점수차를 벌려놓습니다. 지금 경기장은 2천의 분위기로 물들고 있어요.
권은섬이 놓은 손을 높이 내고 높게 뛰어줍니다. 뒤쪽으로 헤딩! 어, 들어가네요. 점수를 2대0으로 벌려놓는 2000 다시 한번 높게 뛰어준 거 뒤쪽에 썬데이! 들어갑니다! 썬데이의 가공할 높이가 결국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날카로운 크로스 한 방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썬데이 드디어 득점을 기록합니다. 우리 셰치 썬데이 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높게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헤딩 높게 뜹니다.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박지영, 박지영이 주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기 호흡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 전술이 적중했습니다. 계속해서 썬데이의 머리를 박지영이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이천이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이 머리를 맞고 나온 거 그리고 박지영의 간결한 마무리. 수비수 이거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에서 문미라 들어갑니다. 문미라 역전골. 자신의 시즌 첫 골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만들어냅니다. 문미라가 드디어 자신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다시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아닌가 싶습니다. 안쪽에는 박은성과 썬데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왼발로 높게 뛰어준 거 헤딩! 그 전달하라고 임마! 옵사이! 하천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을 살려야겠습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결국에 세트피스로 풀어냈고 그것은 박은선이 마무리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적중하는 박은선 카드예요. 박은선의 시즌 3호 골. 썬데이가 없어서 박은선이 공중에서 공을 차지하고 이것을 권은섭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영상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래핑 이후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후반전 10분 점수 3대2 다시 달아납니다. 그 주인공은 문미라! 문미라 이렇게 되면 3경기 연속 골! 제가 스페셜 영상 찍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또 활용점점을 찍어버리네요. 시즌 3호 골! 발을 뻗어서 걷어냈고요. 스피드 싸움 김상은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김상은 점수 4대2 바로 직전 1대1 찬스를 놓쳤던 김상은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점수 차를 벌려놓습니다. 지금 경기장은 2천의 분위기로 물들고 있어요. 온사이드입니다. 뛰어내어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네요. 골! 권은솜입니다. 낮은 크로스로 강하게 그리고 권은솜의 마무리. 점수는 3대0. 권은솜이 빠르게 공격 가담해주면서 득점에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권은솜은 사실... 오늘 경 권은솜이 놓는 손을 높이 내리고 높게 뛰어줍니다. 뒤쪽으로 헤딩! 들어가네요. 점수를 2대0으로 벌려놓는 2000 네, 여기는 다시 이천 종합운동장입니다. 2016 WK리그 18라운드 경기입니다.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중계해드렸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비교해드리면 점수는 1대0, 이천대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전반적으로 전반전에 인천현대제철을 많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즉슨 바로 슈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네. 6개의 유효 슈팅 중에서 1개로 골을 연결시켰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오프사이드 인천현대제철 4개나 범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천대교가 수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천대교가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울 부분인데 이천대교가 벌써 파울을 7개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평소 평균 파울 개수가 꽤 많은 팀으로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인천현대제철을 맞아서 오늘 꼭 승리하겠다는 투지가 엿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대0. 이천대교의 득점 상황, 득점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바로 이 썬데이 선수에게 공이 올 줄 알고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썬데이 선수에게 좀 몰리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천대교의 전형적인 공격 루트였는데요. 네. 썬데이 선수에게 많은 선수들이 몰리면서 문미라 선수가 그 남은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슛으로 골을 만들어냈죠. 그 전에 이제 앞서서 문미라 선수가 임선주 선수를 제껴내고 정말 오른쪽 사각에 막을 수 없는 위치에서의 슈팅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선주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문미라 선수에게 한 건 당했네요. 자, 방금 전에는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제 빗줄기를 비춰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후반전에 어떻게 그 체력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두 팀의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본다면 이 전민경 골키퍼, 이 전민경 골키퍼의 이 선방 하나가 1대0 앞서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에 나왔던 인천현대대철의 날카로운 공격을 전민경 네. 선수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인천대교의 공격 흐름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반전 때보다 조금은 빗줄기가 굵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 빗줄기가 튀는 거 보니까 네. 네, 좀 빗줄기가 좀 더 굵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시원하네요.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프 타임 때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저희가 실시간 댓글들을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방송이 그렇죠? 또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댓글을 확인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많은 관중분들이 안 와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뒤쪽으로는 네. 관중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스탠딩 쪽은 네. 카메라가 비추는 쪽은 많이 저쪽에 비를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 저희가 해설하고 있는 쪽에는 굉장히 많은 네. 관중들이 오셨거든요. 이제 또 저희 뒤쪽에도 저희 중학교 축구 선수들도 와 있고요. 귀여운 친구들이 또 와서 또 네. 선배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또 저 WK리그에 또 질적인 양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겠네요.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나이스! 하지만 뺏겼습니다. 반칙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인천현대제철이 뒤로 붙여봤습니다. 조금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초반에는 전반전에는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본진에서 자기 진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네요. 인천이 라커룸에서 좀 공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몸싸움 이겨내는 따이스입니다. 따이스가 몸싸움 이겨내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선수가 심서연 선수를 이겨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심서연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나이스 선수가 아무리 발재간이 좋고 스피드가 좋은 선수지만 심서연 선수도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대표 출신 심서연 선수인데 오늘 계속해서 인천대교의 골문을 잘 지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경기장에도 이제 북을 치면서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분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네. 계속해서 치고 계신데요.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와 계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 인천 쪽 서포터즈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 깃발 같은 거? 네. 응원 걸개라고 하죠. 네, 응원 네. 걸개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인천대교 서포터즈 네.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줘도 괜찮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로 다 잘 알고 있다고 도와가면서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경기장 밖에서는 또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응원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다들 관심이 있고 네.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 몸싸움. 내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몸싸움해서 이겨내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굉장히 거칠게 네. 초반 선수들이 엉키고 있는데요. 문미라 앞쪽으로 하지만 선데이와 호흡이 맞진 않았습니다. 자, 공 살려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지영이죠? 자, 치고 들어갑니다. 박지영이 왼쪽에서 선수들이 들어갈 때까지 왼쪽에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선데이 선수를 봤는데요. 선데이 선수와 호흡이 좀 맞진 않았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서 왼쪽 지금 앞쪽으로 내줬는데요. 자, 지금은 따이스 선수가 달려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민아 선수도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공이 많이 미끄럽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공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썬데이죠. 자, 썬데이가 몸싸움 이겨냈고 공은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태클로 먼저 걷어내는 인천입니다. 지금은 선수가 네.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주고받으면서 가운데 쪽 선택합니다. 박희영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은손을 뚫어냅니다. 박희영이 어떤 도움을 박희영 줬죠? 다시 한번 박희영 안쪽으로 이민아가 손을 들었는데요. 전민경 골키퍼입니다. 역시 전민경 골키퍼 미리 예측을 해서 막아냈습니다. 볼이 들어오는 크로스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아주 네. 좋은 커트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희영 선수죠. 반대편 인천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인천 잘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쪽 태클 깊죠. 문미라 다시 한번 페널티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문미라 선수가 약간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네. 돌파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문미라 선수의 돌파는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좌우 측면을 오가면서 썬데이 선수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썬데이 선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태클 흘러냈고 왼쪽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유치 않습니다. 이세윤 선수죠. 결국 뒤쪽을 선택합니다. 이세윤 가운데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이민아 자 태클 불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파울이 아니라는 지금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다행이거든요. 네. 자 지금 호흡 맞지 않았고 전반전 후반전 초반이긴 하지만 인천현대 선수들이 외섭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데이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선데이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가슴이 내려앉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나래 선수가 역시 중원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선데이 선수로도 상대로 해서도 전혀 밀리는 기색이 없어 보이네요. 김나래 선수의 강한 태클이 들어가면서 선데이 선수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만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선데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 그 루트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슴이 철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합니다. 박은선 선데이 선수를 또 노리겠죠? 그렇죠. 반대쪽이네요. 문미라를 맞네요. 자, 문미라 몸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왼쪽에서 문미라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다시 한번 자 선데이가 몸싸움 부분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더 아, 자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다시 한번 더 가운데 하지만 헤딩 커트 이번에는 인천이 공을 잡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더 이천대교 자 줄곳을 돕니다. 공 뺏어냅니다. 자 반대편 좋았어요. 다이스 쪽을 봅니다. 다이스가 지금 두 명을 과연 어떻게 벗겨낼 건가. 뒤쪽에서 잡았다는 다이스의 판정 하지만 심판은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부심이 길을 들었거든요. 네. 프리킥이 주어지네요. 자 지금은 부심의 깃발을 좀 뒤늦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이스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서연 선수와 지금도 네 심서연 선수를 김선 선수가 네 지금 이게 뭐가 반칙이냐 네 지금 약간 짚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인천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왜 반칙을 불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신지혜 모습이죠?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신지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5번에 김담비 선수가 나가고 7번에 신지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천현대제철이 나오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가 있네요. 네. 그만큼 지금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천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지혜 선수도 드리블 돌파 능력이나 발전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인천현대제철에게 아주 좋은 공격카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리라면 지금 인천현대제철에서는 왼발에 이세훈 선수가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이스 선수도 괜찮고 자, 다이스 선수도 일단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선수도 지금 인천현대제철에서는 좋은 킥을 가진 선수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저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세훈 선수는 WK리그 최고의 왼발잡이거든요. 네. 이세훈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요? 자, 이세훈 선수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민경 골키퍼가 방향을 잘 읽어야 될 텐데요. 자, 전민경. 과연 이 프리킥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세훈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세훈 그리고 박희영이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자, 위치를 프리킥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이세 어떤 선수가 찰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세훈 이세훈의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세훈 역시 이세훈 선수가 WK리그 최고의 왼발잡이거든요. 아 전민경 선수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전민경 선수가 방향을 읽었는데 네. 굉장히 구석으로 잘 빨려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세훈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는 다시 1대1이 됐습니다. 역시 명품 왼발이네요. 네. 이세훈 선수 전민경 선수가 조금 아쉬워했던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세훈 선수가 벽을 살짝 넘기면서 골키퍼가 굉장히 막기 어려운 위치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휘어지는 저희가 이게 정면을 봐서 그렇지 뒤쪽에서 보면 굉장히 각도가 네. 절묘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굉장히 잘 찼네요. 자 이세훈의 득점으로 인해서 점수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한 방에 따라가는 현대제철이네요.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네. 과연 남은 후반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천대교로서도 카드들을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네. 승리에 대한 의지를 한번 불태워 봐야겠네요.
지금 흐름이 조금은 인천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이 흐름을 다시 가져와야겠죠. 경기 초반에 인천현대대철이 계속해서 따이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인천현대대철이 강력한 푸시가 있었고 이천대교가 그에 응수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인천현대대철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이천대교 문미라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문미라. 한번 문미라죠. 문미라 발재가 안 좋습니다. 앞쪽으로 직접 슈팅! 오른발 슛! 정말 오른발 왼발 다 잘 쓰는 선수네요. 문미라 선수. 네. 하지만 골키퍼 품에 안기면서 슈팅이 조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한번 가져오는 것도 이천대교 입장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좋은 슈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민경 선수도 지금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시죠. 문민아 선수가 정말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발재간 이후에 드리블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똑같은 위치였는데요. 네. 반대편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 가운데서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만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인천현대대철 이세현 선수의 골 이후에 역시 이은혜 선수와 이은지 선수가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지선미 선수가 나가고 이은혜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지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와 이은지 선수 두 선수 모두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후반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골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네. 자, 이은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선미 선수가 나가고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천대교 입장에선 선데이 선수가 나갔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를 조금 더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가운데 쪽을 노립니다만 헤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선데이를 뺐다라는 것,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선데이 선수가 충돌 과정, 김나래 선수와의 충돌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조금 입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선데이 선수를 굳이 뺄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도 선데이 선수의 부상에 조금은 유력한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 위치에 있었던 박은선 선수가 공격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박은선 선수는 공격 옵션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최전방에 위치해 있죠. 네. 아마 선데이 선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박은선 선수도 몸싸움 전혀 뒤지지 않는 선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영화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네. 정영화 선수가 심서현 선수와 센터백을 계속해서 봐준다면 이천대교의 뒷문도 계속해서 든든할 텐데요. 네. 대신에 교체 들어간 이은혜 선수가 잘 막아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바로 올립니다만 공을 잡아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자, 이천대교 조금은 소강 상태. 이럴 때일수록 공격을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 앞쪽으로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반전 10분을 넘어가면서 양팀 모두 조금 소강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빗줄기도 조금 더 거세지고 있고 선수들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분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체 들어간 선수들이 한 발자국 더 뛰어주면서 팀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직전에는 물이 좀 고인 구간이 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경기가 보이고 있죠. 네. 네. 진행이 되면서 좀 답답한 구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라운드가 굉장히 배수가 잘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다시 한번 뚫어냅니다. 따이스입니다. 따이스죠? 따이스 뒤쪽으로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된다면 현대대철의 네. 날카로운 공격이 따이스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자,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는 이천입니다. 앞쪽으로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현대제철 쪽으로 인천현대제철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그렇죠? 모습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이천대교가 보여줬었던 패싱 게임을 통해서 네. 계속 점유율을 높여간 다음에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천대교의 공격 루트였는데요. 다시 한번 자, 공이 뒤쪽으로 수비수 헤딩 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잡아냅니다. 전민경 선수가 하지만 코너킥 선언이 되는군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저런 변수들을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이 상당히 생각보다 예측 방향보다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1-1. 후반전에 들어와서 인천현대제철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1-1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천대교는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여봐야겠죠.
다이스 선수가 찰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다이스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올라왔고 다시 한번 뒤쪽이죠? 하지만 헤딩 끌어내는 건 뒤쪽에서 슈팅 높았습니다. 지금 디딤발이 조금 엉성하게 들어갔죠. 지금은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인천현대대철 계속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네요. 네. 선데이 선수가 나간 것이 조금 어떻게 작용될지가 걱정입니다. 인천대교 입장에서는 예상하고 계획했던 교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박은선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는 상당히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스피드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굉장히 자, 지금은 좀 세게 부딪혔는데 아, 들 것이 아마 들어갈 것 같죠? 네, 지금은 의료진이 26번의 이은혜 선수와 이민아 선수인 것 같은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후두부가 조금 네. 가격이 된 것 같죠? 지금 두 선수 모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네, 부상이 가장 좋지 않은 양 팀에게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이민아 선수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민아 선수는 일단 괜찮다는 벤치에 사인이 들어왔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달 선수가 찍어 차준 공을 이민아 선수와 어우 자, 이렇게 되면 이윤혜 선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교체 들어간 이윤혜 선수인데요. 이민아 선수도 상당히 걱정해 보이는 모습이죠. 아, 들 아직까지 일어나지 있는데요. 못하고 있는데 정설빈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정설빈 선수가 들어가고 박희영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천현대대처럼 공격수들을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번 경기를 꼭 잡아내겠다는 최인철 감독의 의중이 엿보이네요. 하지만 지금 이은혜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은혜 선수가 지금 방금 교체에서 들어간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박남열 감독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지금은. 지금 부상 상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WK리그도 네. 지금 계속해서 후반기 들어가면서 막바지로 가면서 네. 선수들의 부상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상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리그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데이 선수도 나간 입장에서 이천대교 이윤혜 선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이천대교 선수들 남은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남은 후반전 30분이 될 텐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박남열 감독이 또 용병술로 풀어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던지 공격 이어가는 이천대교입니다. 박은선 자, 공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아 그 전에 파울 선언됩니다. 지금 박은선 선수는 이전에 자신에게 파울을 왜 주지 않았느냐라는 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선 선수도 지금 자신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 심재가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민아 쪽 하지만 볼트래핑 킵니다. 이민아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볼트래핑 긴 이유 바로 이 운동장 상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이 많이 네.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측되지 않는 바운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양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아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송유나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은혜 선수 대신해서 송유나 선수가 네.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천대교는 벌써 예상치 못한 카드를 교체 카드를 세 장이나 썼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게 후반전 막판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던지 공격 가운데 자 반대편 잘 봤죠.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도 이어가는 거 좋겠죠. 이렇게 말이죠. 예민 선수가 앞쪽으로 잘 내줬죠. 잘 내줬습니다. 문미라죠. 다시 한 문미라입니다. 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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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라의 슈팅 아쉽습니다. 문미라 선수. 자 송유나 선수 들어갔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아쉽게 경기장 밖으로 부상으로 나갔고 이제 송유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문미라 선수가 오늘 이천대교의 공격을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체력적으로 또 선수들이 많이 빨리 체력이 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이 패스가 상당히 기가 막혔고 잘 넘어갔고요. 문민아 선수. 선수를 잘 제쳐내면서 하지만 김도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서 잘 막아냈습니다. 코너킥 다시 한번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펀치 김종현 슛! 아! 골대만 다시 한번 다시 슛! 슛! 들어갔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혼전 상황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천대교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의 득점 19번이죠. 19번의 이은지 선수입니다. 교체 들어간 이은지 선수 박남현의 감독에 용병술이 제대로 먹혀드리는 아니 아무리 급해도 박남현이라뇨. 박남현 네. 감독에 네. 저도 좀 흥분했네요. 네. 자 이은지 선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너킥은 이천대교에 네.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골키퍼 펀칙 이후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 세컨 볼이 걷어낸다는 것이 이은지 선수 발 앞으로 갔죠? 자, 지금은 8번의 김나래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어시스트가 돼버렸어요. 바로 이은지 선수 골 발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천대교가 다시 앞서 나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다이스 선수죠? 자, 다이스 스피드를 이용합니다만 지금은 미끄러지면서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지금은 잔디 밖에서 지금 틀린 모습인데요. 오늘 감독님들이 경기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아하. 선수들의 부상이 제일 걱정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부상이 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걱정되는데요. 다이스 선수. 네. 지금 인천 현대대철 네. 입장으로서는 비아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스 선수마저 나간다면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지금 경기장 바깥으로 다이스 선수가 밀려나가게 되면서 지금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일단 손 쪽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작됐죠? 자, 인천 현대대철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왼쪽 선택합니다. 하지만 먼저 걷어내는 이천대교 가운데서 주고받으면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은선을 봤죠? 박은선.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천대교 입장에서 이 골은 정말 귀중한 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역시 이은지 선수가 잘 마무리를 해줬네요. 네. 자, 박은선의 헤딩 오른쪽으로 줍니다. 김상훈이죠?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냈고 던지 공격 이어갑니다.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문미라 왼쪽에 문미라 선수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김상훈 선수 쪽의 움직임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김상훈 선수의 그런 발놀림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가는 이천대교. 오늘 심서현 선수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를 아주 꽁꽁 묶는 것이 이천대교가 이렇게 2대1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다이스 선수는 경기장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아, 심선 선수가 미안하다는 네.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또 경기장 밖에선 다 같은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선수들의 아주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큰 키를 노릴 수 있죠. 박은선 네. 뒤쪽을 흘렸고 뒤쪽에서 슛! 하지만 조금 약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빨리 지금은 박은선 선수가 뒤쪽에서 달려오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더 세컨 이천대교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넘어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더 올라갑니다. 권우섬 선수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빨리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이스를 막는 수비는 둘이나 됩니다. 지금 이은지 선수가 다이스 선수를 또 계속해서 박은선 선수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심서현 선수와 두 센터백이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해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공 뺏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공을 뺏기는 건 길었는데요. 위험합니다. 자, 반칙입니다. 네, 서로 이천대교 선수들은 괜찮다면서 네. 지금은 다이스 선수 불필요한 행동이거든요. 조심해야죠. 경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스 선수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선수로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욕심도 있고 네. 또 투지도 있고 그런 선수인데 지금 인천현대철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불필요한 행동은 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포스트 플레이 박은선 선수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올려줬죠? 자, 박은선 머리 갖다 댔습니다. 뒤쪽으로 나온 것 다시 한번 바로 슈팅 하지만 약했습니다. 임상 선수죠? 자, 공은 인천이 잡아냅니다. 자, 파울 선언되면서 인천이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천대교 공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박은선 선수에게 많은 공을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전반전에는 이제 썬데이 선수를 이용한 공격이었고 아, 김두리 네. 선수가 드디어 나오네요. 자, 김두리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슬기 선수가 나가고 이제 김두리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이슬기 선수 올해 신인으로서 언니들과 3백을 형성하면서 오늘 인천현대대철의 수비를 잘 지켜줬는데요. 네. 결국에는 김두리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가네요. 자, 김두리 선수 자, 교체에 들어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어줘야 됐습니다. 자, 공 흘러 들어가면서 인천이 걸어냅니다. 자, 계속되는 이천대교의 공격. 만약에 여기서 이천대교가 득점을 한 번 더 해준다면 쐐기골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크죠. 자, 다시 한 번 더 박은선의 머리를 이용했습니다. 송유나. 송유나. 송유나가 경합을 해줘야 될 텐데요. 네. 자, 잘 봤습니다. 아, 잘 끊어냈어요. 박은선에게 연결됐습니다. 다시 뒤쪽 가운데 연결됩니다. 잘 올려졌죠? 공은 이천이 잡아냅니다. 이천대교의 공격 왼쪽. 유미 선수 어느새 올라왔는데 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박은선 머리 쪽. 조금은 높았습니다. 정말 박은선 선수 가만히 서 있어도 큰데요. 네. 점프를 하니까 훨씬 크네요. 정말 멀리 저희가 중계하는 곳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은선 선수밖에 안 보이네요. 네. 박은선 선수의 큰 키가 정말 눈에 띕니다.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천대교로서는 참 든든할 텐데요. 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주고받는 패스 이어집니다. 자, 가운데 이천대교의 패싱 게임이 계속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전반전의 모습처럼. 네. 지금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자, 오늘 또 많이 떠주고 있는 문미라 선수에게 공이 갑니다. 자, 문미라 제껴냈죠? 자, 문미라 공 빼냅니다. 문미라 발재간 좋아요. 오늘 만약에 경기 이천대교가 승리된다면 문미라 선수가 MVP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네. 자, 공 바깥으로 걷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천대교의 던지기 공격 이어집니다. 오늘 많이 뛰어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패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헤딩컷 잘 걷어냈죠? 자, 줄 곳을 찾습니다. 자, 이민아 선수가 공 뺏어냈고 지금 조금 선수들이 체력이 아, 지금도 서현수 선수가 잘 나왔죠? 네.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직접 돌파. 다시 한 번 앞쪽으로 살짝 연결했습니다만 인천의 수비가 많습니다. 지금 4명 사이를 문미라 선수가 벗겨내기 위해서 네. 패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이민아 쪽을 봤습니다만 이민아 결국 자기가 공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뺏겼습니다. 서현숙 뒤쪽으로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계속해서 인천현대대철은 정설빈 선수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교체 투입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자, 심서현이 앞쪽으로 연결줍니다. 헤딩 됐습니다. 좋았죠. 자, 다시 한번 문미라 문미라가 바로 직접 다시 한번 박은선 쪽을 줬습니다만 임선주와 짧았습니다. 커터 좋았어요.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이천대교가 인천현대대철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번갈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는 경기에서 네. 저런 이천대교의 플레이는 인천현대대철 선수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운데 연결됐습니다. 김상은이죠.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송유나입니다. 송유나죠. 다시 한번 송유나 1대1 해줘야죠. 송유나 가운데 박은선 보고? 머리 주고받으면서 아, 이민아 약간은 세밀한 플레이가 어긋났는데요. 마지막 풀터치가 조금 좋았더라면 더 멋진 역습이죠? 플레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슬기 선수 아하 자, 하지만 줄 곳이 없죠. 수비가 넷이나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현대대철 선수들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지금은 유영아 선수가 네 유영아 선수가 들어가고 16번에 장슬기 선수가 빠집니다. 장슬기 선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줬어요. 네.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장슬기 선수 많이 뛰어주면서 좋은 활약 펼쳤는데요. 지금 이 시간대가 바로 선수들이 지칠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식 역삼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영하 선수도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들 보여줬었거든요. 네. 장세기 선수가 교체 들어가면서 인천현대대철의 공격의 활로를 다시 한번 뚫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멀리 박은선의 머리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만 뒤쪽에서 헤딩은 따냅니다. 그렇지만 공격해 들어간 인천대교 손을 들고 있는 선수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박은선 공을 잡아내느냐. 태클로. 박은선 오늘 선수가 태클 들어오면 네, 굉장히 무섭겠어요.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박은선 선수입니다. 지금 인천현대대철 선수들이 공격의 활로를 잘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심서현 선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대교 수비진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세현 선수가 네, 조금 반칙을 했는데요. 인천대교가 다시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정말 구준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서 인천대교의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측면이죠. 자, 뒤쪽으로 다시 빼주면서 가운데 연결합니다. 인천대교의 패스플레이, 이런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전에도 저런 흐름 뒤에 지금은 옵사이드네요. 네, 박은선 선수가 공을 잡기 전에 공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골킥이 선언됩니다. 저런 흐름 패싱 게임 이후에 인천대교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인천대교가 이번 경기에 조금 좋은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리그도 지금 계속해서 후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네, 선수들이 리그 외에도 많은 국가대표를 오가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좋습니다. 송윤아 잘 내줍니다. 자, 열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슛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골. 인천대교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인천대교가 이렇게 되면 쐐기골을 넣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이 찾아주신 관중분들에게 멋진 골을 소사하는 인천대교입니다. 왼쪽에서 봅니다. 오른쪽은 김상은. 이게 바로 인천대교 승리 공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손준하 선수의 패스 굉장히 좋은 패스 아니었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김상은 선수. 아, 제가 오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습니다. 김상은 선수 네, 마침 교체될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김상은 선수가 이제 제 목소리를 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200%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죠. 김상은 선수 홈팬들에게 아주 큰 선물하고 나가네요. 오늘의 세 번째 골 바로 김상은 선수가 득점을 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송윤환 선수가 잘 밀어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김상은 선수가 볼터치 첫 번째 퍼스트 퍼즈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각도가 조금 더 벌어졌었는데 거기서 지체 없이 바로 슛으로 연결하면서 이건 뭐 김정기 선수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네. 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박은선이 박은선 슛 안됩니다. 지금 골대 맞았어요. 박은선의 슈팅. 박은선 계속해서 인천대교 지금 만약에 지금 이 골이 들어갔다라면 저희는 하이라이트보다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선 선수가 지금 수비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박남열 감독의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골대를 맞추면서 아쉽게 득점까지는 선언되진 않았습니다. 다이스가 지금 굉장히 길게 몰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이스가 오른쪽을 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많기 때문에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시간에 터진 골은 인천대교 선수들에게는 아주 시원한 단비 같은 골이었고요. 인천현대철 선수들에게는 발을 잡는 더욱더 무거운 장맛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심서현 선수가 지금 뭐 웃음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오랜만에 지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네요. 네. 자, 전민경 골키퍼 오늘 하나의 실점을 하긴 했지만 뭐 오늘 충분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선이죠. 박은선 헤딩 역시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박은선입니다. 정말 이렇게 본다면 인천대교가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앙에서는 서로의 패스 연결 플레이 그리고 또 공격수에게는 포스 플레이 모든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공격 루트거든요. 네. 박은선, 썬데이를 중심으로 두고 문미라, 김상은 그 이후에는 또 권은솜, 지선미 같은 선수들이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것을 알고도 못 막는 게 참
뭐 그만큼 이천대교가 저력이 있는 팀이고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오늘 경기 가져간다면 1위, 1위를 달리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즌 충분히 현대제철의 3연패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박은선이 들어갑니다. 박은선 공 따냅니다. 자 뒤쪽으로 멋진 패스 좋았죠? 들어갑니다. 문미라에게 문미라. 자 문미라가 뒤쪽으로 문미라 가랭이 사이로 자, 가운데 좋았어요. 잘 봤습니다. 지금 자 안쪽으로 다시 연결. 박희영 다시 한번 하지만 아쉽게 지금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살짝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에 따이스입니다. 따이스죠? 따이스죠? 이번에는 왼쪽에서 따이스입니다. 따이스가 가고 있지만 심서현이 앞을 따이스. 막고 있어요. 심서현 앞쪽으로 패스. 심서현 다시 뒤쪽 열렸죠.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인천현대대처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설빈입니다. 정설빈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한 건 해주네요. 아 정설빈 선수 잘 차긴 했습니다만 좀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아쉬운 골이었네요. 역시 최인철 감독과 박남야 감독 두 감독의 용병술 굉장히 뛰어난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다이스가 단독 돌파로 잘 심선수 잘 붙어줬거든요. 네. 다이스가 올려준 것을 이은미가 잘 커트 해냈는데 뒤쪽에 달려오던 정설빈 선수가 완벽한 찬스였죠. 정설빈 선수도 발끝이 살아있는 선수거든요. 네. 역시 무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골 해주네요. 자 1위와 2위의 경기답게 오늘 정말 양팀 팽팽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박은선 선수의 터닝 슈팅이 골대를 맞은 것이 더욱더 아쉬운 순간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천대교는 1점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 없이 천천히 플레이 들어가면 되겠죠. 수중전인데 벌써 펠레 스코어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경기 지금도 자 다이스 선수가 앞쪽에서 수비를 해주면서 다이스 선수 정말 네. 좋은 선수네요. 다이스 선수가 앞쪽에서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이은미 던지 공격입니다. 한 골 먹혔다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면 인천현대제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지금도 이천대교가 약간 분위기상으로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네. 카운터 어택을 맞으면서 인천현대제철에게 역습 상황에서 바로 한 골을 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 마지막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면서 조금은 아쉬운 슈팅이 됐었습니다. 지금 10분 남은 상황에서 자 먼저 걷어내기 전에 지금 발이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도 정설빈 선수와 지금 유영아 선수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이스 선수가 자 이은미 선수는 일단 유영아 선수에게 괜찮냐는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이세현 선수가 왼발 끝이 좋거든요. 네, 득점도 있었죠 오늘. 다시 보시면 발이 조금 높았어요. 그렇죠. 아 뒤꿈치를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높이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인천현대철 이세현 선수 왼발의 마술사 아닙니까? 그렇죠. 왼발 끝으로 포스트 쪽으로 붙여주는 플레이를 할 텐데요. 또 날카롭게 또 문전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막아내야겠습니다. 이천대교 선수들은 긴장하면서 네. 수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세은의 프리킥입니다. 한번 보시죠. 옵사이드를 그리고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올라갑니다. 그대로 날카롭게 슈팅. 지금도 이세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슈팅을 노린 것 같거든요. 네. 이세훈 선수 조금만 네. 더 감겼더라면 전민경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으로 날아가는 공이었는데 궤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세훈 선수의 슈팅이 조금 높았습니다. 역시 WK리그 최고의 왼발잡이답게 네. 굉장히 예리한 슈팅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새 후반전 남은 시간도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네. 이 8분의 시간 동안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의 귀중한 차이를 잘 지켜내야겠죠.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자 앞쪽으로 다이스 쪽을 봅니다만 먼저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심서현이 역시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가 앞쪽으로 공 잡아냅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죠. 앞쪽으로 좋았죠? 연결.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추격을 해보지만 걷어냅니다. 지금 역시 임선주 선수가 어깨를 먼저 넣고 볼경합 상황에서 잘 뺏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차 쓰죠. 박은선이 가운데로 줍니다. 송유나
송윤하지만 줄 곳이 없습니다. 뒤쪽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네. 조금씩 템포로 다시 한번. 다시 박은선의 머리를 노렸습니다만은 쉽사리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다이스에게 공이 가지 않습니다. 왼쪽 선택합니다. 자 뒤쪽 이은미 다시 뒤쪽으로 줍니다. 지금 이렇게 인천대교는 지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쪽이죠? 아 이런 패스는 좀 약간 아쉬운데요. 네. 지공을 통해서 시간과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골키퍼가 공을 좀 더 앞으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현대대철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자 가운데 쪽 수비가 좋습니다. 파울입니다. 유영아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엎어졌네요. 네. 자 지금 다이스 선수가 계속해서 오늘 좀 적극적인 선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스 네, 선수입니다. 다이스 선수 저런 네. 것들도 물론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앞쪽으로 공을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네, 오늘 다이스 선수가 이 경기를 저런 꼭, 면을 네. 또 팬들은 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은 이세현 선수가 앞쪽으로 붙여줄 것을 보이는데요. 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흘러나온 공은 인천이 잡아냅니다. 자, 줄 곳이 없죠. 인천의 수비가 단단합니다. 인천대교가 계속해서 잘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두 손을 모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간절하죠? 그렇죠. 간절합니다. 오늘 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간다면 인천대교는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이 한 네. 게임의 승점 3점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천대교와 인천현대대철이 우승컵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승점 6점 정도의 중요도가 걸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어느 때보다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라이벌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WK리그 흥행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이스가 다시 한번 아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다이스 선수도 아쉬운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인천대교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인천대교가 인천현대대철과의 총 전적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 시즌은 인천현대대철이 조금은 1승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갔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인천대교가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인천의 공격도 매섭습니다. 인천현대대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인철 감독의 용병술에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금 박은 선수도 많이 지쳤기 때문에 네. 앞쪽으로 조금 더 세밀한 빌드업을 통한 패스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교체에 들어간 선수들이 더욱더 활약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실제로 정설빈 선수가 한 골 해주면서 네. 최인철 감독의 용병술에 지금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경기 막판까지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올지 인천현대제철 입장으로서는 오늘 이 경기 무승부라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고 인천대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인천대교 입장에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거든요. 인천현대제철보다 자 박은선 선수 끝까지 투지를 보여줍니다. 자 못 맞고 나온 것 가운데 선택합니다. 다시 이세훈이죠? 그렇습니다. 왼쪽 이세훈. 봤죠? 이세훈 잘 봤습니다. 왼쪽 열어줍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1대 1이네요. 자, 제껴냈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센터링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골라냈고 슛! 슛! 들어갔어요. 아, 이 시간대에 동점골이 이민아! 터집니다. 이민아의 득점이 터지면서 인천대교 아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실점을 하고 마는 인천대교입니다. 지금 비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인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서현숙 선수와 송윤아 선수가 앞쪽에서 잘 마킹을 하면서 네. 크로스를 저지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조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부지런히 오늘 움직였던 이민아가 정설빈, 또 정설빈이죠? 네. 이민아가 결국엔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왼발에는 이세현, 오른발은 정설빈. 자, 현대대철도 지금 네.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민아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민아 선수 네. 굉장히 좋아하네요. 점수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또 선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네요. 네.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종료된다면 계속해서 인천현대제철이 1위를 고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점은 똑같지만 네. 골득실에서 3골 차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현대제철이 계속해서 1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인천현대제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까지의 플레이를 본다면 득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입니다. 박은선을 봅니다. 박은선 안쪽으로 줬습니다만 지금 박은선도 많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다시 주고받으면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공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고 슛! 직접 슛. 하지만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김나래 선수였죠? 네. 자 끝까지 다리를 쭉 뻗으면서 수비를 해봅니다. 야 지금 선수들이 지금 거의 정신력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에게도 느껴지네요. 이제 남은 시간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현대제철로서는 위기 상황에서 역시 에이스 이민아 선수가 네. 결국 한 건 해주네요. 이천대교가 세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게 쐐기 골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역시 강팀이란 건 저런 거거든요. 네.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 인천현대제철이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이천대교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다시 한 번 더 앞서 나가는 상황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후반전 이제 추가 시간에 몇 분이 주어질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3분 정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추가 시간에 정도. 4분이 주어집니다. 4분이라면 충분히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거든요. 인천현대제철 지금도 잘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미라. 문미라 다시 한번 문미라. 문미라 밝게서 한번 한 명 제껴냈고 줄 곧 찾습니다. 뒤쪽을 선택합니다. 쪽으로. 자, 직접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문미라. 하지만 문미라 아쉽습니다. 문미라 너무 다시 한번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 문미라 선수 완벽한 길을 잡을 수 있는데 박은선 선수와 저거 2대1 패스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더 박은선의 머리를 노립니다. 뒤쪽으로 다시 박은선 헤딩 걷어냅니다. 자 이민아가 멀리 걷어내면서 공은 서현수 선수 이천이 잡아냅니다. 지금 이천대교 선수들 계속해서 모든 선수가 지금 인천현대제철 진영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가스트핑 좋았고 오른쪽 유용하죠? 올라갑니다. 수비 막고 밖으로 나가면서 지금 코너킥은 네 코너킥 상황이 됩니다. 이천대교에게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과연 키 큰 선수들이 많은 이천대교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천대교한테는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할지 신장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은선 선수에게 또 수비가 집중된다면 그 남은 공간을 지금도 보시면 김정미 선수 앞에 임선주 선수와 지금 수비수 한 명이 더 붙어있거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입니다. 오른쪽에서 세컨볼을 어떻게 처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너킥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살 수 있겠습니다. 권은섬이 올라갑니다. 권은섬 올라갑니다. 올렸어. 다시 한 번! 하지만 다시 잡아내는 서현숙이죠? 이천입니다. 이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 명 제껴냈고 아 권은섬 좋아요. 다시 공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천대교 선수들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심선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왼쪽을 봅니다. 문미라 잘 봤죠? 하지만 다이스가 걷어냅니다. 좋아요. 지금 이천대교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2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드라마를 보여줄지 두 팀 간의 대결 역시 아 다이스가 지금 자 다이스 돌파에 들어갑니다. 다이스가 자 반칙입니다. 지금은 네 잘 끊었죠? 지금은 끊지 않았더라면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역습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천대교 선수들이 공격적인 네, 공격적인 네, 그렇죠?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네요. 네. 자, 점수는 3대3 이제 남은 시간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김나래 선수가 길게 차줬죠?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임선주 선수가 아주 멀리까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자, 박은선 헤딩 공은 이천이 잡아냅니다. 바로 앞쪽으로 줍니다. 앞쪽으로 길게 문미라 헤딩 좋았죠? 박은선이죠? 박은선 아 지금은 네 자 지금 스텝이 꼬이면서 공은 이민아죠. 다시 한번 이민아거든요. 이민아 뒤쪽으로 연결 다이스 다이스 공 살려냅니다. 가운데 쪽을 봅니다. 자 가운데 왼쪽 자 왼쪽 열렸죠. 다시 한번 과연 왼쪽에서
하지만 수비수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다시 한번 연결 옵사이드. 지금 이민환 슈팅 전민경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인천현대대철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끈적끈적하네요 정말. 하지만 이천대교 역시 강팀입니다. 아 정말 제가 축구 중계를 하길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기 펼쳐지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추가 시간 거의 다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이 지났고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계 올려줘야죠.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올라가죠.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공을 살려내는 것. 아 이천, 지금은 인천이 잡아냅니다. 임나 선수 앞쪽 길게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수 없었고 경기가 종료되네요. 경기가 종료됩니다. 주심의 휩쓸 소리와 함께 점수는 3-3. 자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라운드에 보면 선수들이 모두 네.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천대교와 인천현대대철 선수들 모두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고 관객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경기 선사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점수도 많이 나왔고 재밌는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와 인천현대대철 역시 우승후보 두 팀답게 이번 무승부를 통해서 나란히 승점 1점씩 나눠 가졌거든요. 네.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더욱더 중요해지겠네요. 하지만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선데이 선수가 교체되고 또 부상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다시 들어왔지만 또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뤄졌단 말이죠. 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저 모든 걸 쏟아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만큼 네. 또 잃은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박은선 선수의 골대 맞는 슈팅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천대교 홈에서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이후 네. 경기들을 더욱더 잘 치러서 우승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3-3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네. 한 골 달아나면 계속해서 한 골 붙고 다시 한번 두 골을 달아나면 두 골을 따라붙는 굉장히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천대교 역시 강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전반전, 후반전 3-1까지 그 점수차를 좀 벌여놨었는데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하지만 공격진에서 자기만의 팀 컬러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거든요. 네. 계속해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컬러를 계속해서 잘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충분히 대권에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IBK 기업은행 2016 WK리그 1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오늘 이천대교와 인천현대제철 경기 점수는 3-3. 조금 아쉬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 펼쳐졌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의 이성훈 해설위원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